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진도 나가기 전에 조금만 보충 설명 좀 필요한 게 있고, 답도 좀 수정해 드릴 게 있어서, 일단 오쪽을 좀 보실래요? 오쪽에 20번. 자, 요게 그, 지난주에 3번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그거 좀 보충 설명 들어갈게요. 우리 비례 사망률 하면은, 5분의 뭐였었지? 비례 사망률? 사망자 수분의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한 사망. 맞죠? 네. 예, 그런데, 그, 만약에, 비례 사망률이 A 지역에 비례 사망률이 이제 암으로 인한 비례 사망률이, 암으로 인한 비례 사망률이, 한 50이라고 합시다. 50. 그리고 B 지역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60이라고 합시다. 이거 비교가 되나요? 아, 그러면 B 지역이 암으로 더 많이 죽었구나라고 비교가 직접 되나요? 안 되지 않아요? 왜? 분모가 사망자 수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그 원래는 분모가 뭐여야 돼? 그 지역에 인구수분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인구수분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이게 뭐예요? 원인별 사망률이지. 그러니까 결국 원인별 사망률은 두 지역을 비교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비례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이게 두 지역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3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원인 사망 위험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특정 원인 사망 위험을 두 지역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예요? 원인별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비례 사망률은 어디다 쓰는 건데, 4번에 보시면 동일 집단에서. 그러니까 그 A 지역하고 B 지역인데 동일 집단이야. 어떤, 뭐가 동일 집단이냐면, 뭐, 나이대도 비슷하고, 남녀별도 비슷해.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도 비슷해. 이렇게 동일 집단에서 사망 원인 분포의 경시적 차이를 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비슷해야 돼. 그래야지만 비교가 가능한 거고. 근데 인구 구조가 다른데 그 비교하려면은 이거 원인별 사망률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답은 2번이 2번 정확한데 3번 했던만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는 요 문장 자체를 그때 의사들이 썼다는 그 예방약,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거 그걸 그대로 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8쪽에 39번이요. 8쪽에 39번은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봤어요. 자, 거기 보시면 그 2020년까지 수립된 3차 계획을 보완해서 만든 4차 헬스플랜 2020에서 가장 초점을 둔 항목. 그래서 저는 초점을 뒀으니까 그냥 목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초점을 둔 항목이야. 근데 이게 3차고 4차가 초점을 둔 항목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무를 갖고 왔는데 이따가 복사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확인해 드릴 건데, 일단 이번에 온 국민이